아 진짜 한 길 돌려야 돼. 알았다고. 이걸 끼고 있어야 편달 능률에 올라갑니다. 어. 개소리야 이거. 개소리. 근데 귀엽잖아. 그 아가씨 후회할 텐데 그런 말 하면. 친한 친구의 뒷담화를 들었을 때 전해준다. 네, 안전한다입니다. 이걸 왜 전해? 아, 역시. 와. 여기 되는 사람들이다. 이걸 왜 전해? 당연히 안 전해. 너무 벨붕이에요. 진짜 널 아껴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아니, 그것도 있어. 막 이렇게 얘 지윤이라면. 야, 지윤아. 아, 저 뭐지? 아, 니카가. 아니다. 아, 뭔데? 아니. 아, 뭔데? 아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듣고 화내지 마. 아, 이것도 저번 듣고 화내라는 얘기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는 오해할 준비를 하라는 거야. 아니, 어제 니카랑 어제 만났는데 니카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뭔데? 아, 진짜 한 길 돌려야 돼. 알았다고. 진짜 화내면 안 돼. 아, 이게 뭔데? 아, 그냥 해도 되나? 이거? 왜 되나? 아, 너무 싫어. 말해. 아, 근데 진짜 얘기하면 안 돼? 아, 진짜. 지윤이 열받았어. 지윤이 열받았어. 진짜 알았지? 알겠어, 말해봐. 죄송한데 진짜로 화내면 어떡해요. 해봤다, 이 언니. 이거 경험담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해? 왜 되나? 다 할 수 있을까? 해봐요. 이제 제가 상세히 드릴게요. 어, 무서워.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건 무속인이잖아요. 이거 이 느낌 아니에요. 오케이. 대박이다. 어민턴. 어민턴. 네? 왜 사였으면 이걸 빼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노래 안 듣고 있었는데요?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부르는데 지금 못 듣잖아요, 어민턴. 이걸 끼고 있어야 편달 능률에 올라갑니다. 빼요. 무서워. 빼라고요. 빼. 네. 아무 울어. 저거 들리네. 쟤 들리네. 그게 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됩니다. 와. 빼. 아무 울어. 직장 상사한테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전화한 내용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다음 날 직장사를 만났어요. 아 진짜? 막 지나가는데 막 우리 어제 오늘도 통화하자고 알죠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러다가 모니카 씨 탕비실로 와보세요. 아, 너무 싫어.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술 마신 다음에 저렇게 직접 전화한 적 있으세요? 나는 내 전예인들한테 다 한 번씩은 전화해본 거 같아. 난 보고 싶다 했는데 택시에서 그 뒷자리에서 창문 열고 이렇게 바람 맞으면 근데 외로운 거예요. 택시 기사. 기사님 몇 분 걸려요 집까지? 아, 아니 18분 남았습니다. 전화해서 왜? 그냥 보고 싶어서. 그 아가씨 후회할 텐데 그런 말 하면. 아저씨 이 주소로 가세요. 오! 그럼 미저리 되는 아, 아가씨 미안해 지금 할증이 있어서 1.2배 피크야 괜찮아? 안 돼요. 왜 이러세요? 너 어떻게 됐어?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언니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 아, 있죠. 맞아. 그 이해하는 범위가 좀 엄청 넓은 것 같아. 그게 능력인 것 같아. 나는 약간 센스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지윤이도 봐줘. 남지윤. 지윤이는 야, 여기 점집이야? 지윤이. 야 불 켜고 해. 나왔어요? 정사 나왔습니까? 나왔다. 알려주세요. 네. 아니 지윤이는 보면은 참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것 같고 맞아. 지윤이가 그냥 뭔 말해도 이렇게 지켜만 봐도 너무 귀여운 동생 같고 이런 게 진짜 미워할 수 없는 너무 귀엽잖아. 거, 너무 귀엽잖아. 혓바닥. 근데 70대에서도 제가 랄랄랄랄라 그러니까 그래 귀여운 할머니지. 맞아. 할머니지 귀여워. 그냥 이런 게 귀여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개소리야 이거. 개소리. 근데 귀엽잖아.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손자들이 귀엽다 그럴 것 같아.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통해서 투표를 받아봤습니다. 둘 중에 사귄다면 입만 살아있는 연인인데 빈말은 절대 안 하는 연인. 오. 입만 살아있는 연인이 14%. 14%나 빈말은 절대 안 하는 연인이 86% 나왔어요. 어떻게 14%나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너무 빈말을 안 하는 연인을 만나본 사람들이 너무 질려가지고 맞아. 입이라도 살아있는 남자를 선택한 거야. 빈말은 1도 안 하는 거야. 어때 오빠? 나 오늘 이뻐. 야, 씨, 너 얼굴이 그게 뭐야? 왜 오빠? 너 오늘 뭐 누가 더 맞았냐? 나 오늘 이쁜데. 야 뭐 야 오늘은 너랑 데이트할 마음이 좀 싹 사라진다. 왜? 아 스킨십은 하지 말자. 나 오늘 이쁘잖아. 야 솔직하게 말할게 아니야. 예쁘게. 야 혼자 진으로 상처 받았어 너 때문에 지금. 저희는 서로 연기하면서 상처받고 다쳐요.